단단단단단단 지금 반갑습니다. 그렇게 하죠. 어?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나쁘지 않아? 처리하겠습니다. 무난한 시작입니다. 이 정도면 단단단단단단. 자, 그리고 이 자리 꿀팁. 여기에서 이 가운데를 클릭하면 짜잔 이렇게 나온답니다. 이런 또 장점이 있다. 빨강 자리는 미니맵을 클릭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여기 클릭하면 나옴. 아, 오케이. 돈 마구 모으는 중. 모았다가 한 번에 가겠습니다. 슬슬 7원 뽑기 가볼까요? 운이 없음. 아니, 운이 없음. 사실 제 운이 사실 실력 아닐까요? 이것조차 실력 아닐까? 파이팅이다. 그래, 파랑아, 파이팅. 일반 드라군. 파이팅이다. 가버려. 모르겠다. 이제 뭐 나오겠지, 그쵸? 설마 안 나오겠어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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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돼. 안 돼, 안 돼. 힘내봐, 얘들아. 아. 살면 반포자이. 이게 계속 뜨는 게 오히려 좋아요. 왜냐? 130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는 뜻이니까.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순간?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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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이더라, 고대이더라, 레어이더라. 다 팔아. 따닥! 딱! 일반이더라. 아. 진짜 나와야 돼, 이제는. 레오히드라야, 너가 나올 때가 아니야. 위기라고. 어쩔 수 없다. 나와야 돼! 자, 뽑아볼까요? 이 정 가운데를 11초에. 그렇지, 이게 게임이지. 맞다. 돈 좀 모으겠습니다. 전설, 서사, 유물 나갈까? 탈 좀 아렵네. 다음번은 태초임. 지금이니? 오케이, 나쁘지 않아. 서사 좋아요. 10연 뽑기 가볼까요? 100원 모아서 가볼까? 근데 이 자리가 안 좋다니까? 뭐 빨강 자리가 진짜 뭐가 있어. 이거 억가하는 거 보셈. 저 자리 뭐가 있음. 자, 10연 뽑기 들어갑니다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
유물이 유물 고스트 두 개? 그거 좋은데? 어 너무 맛있다. 굿. 아 됐다 됐다. 이번 판은 다르다. 느낌이 다르다. 어? 아. 괜찮아 이제 뽑기 하면 돼. 돈 많아. 여기서 나오면 돼. 그냥 해도 잡겠죠?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엄 누를게요. 안전하게. 어? 어? 아이 약하다. 1분 지났는데 이 정도면 뭐 쉽죠? 근데 사실 이게 못 깰 수가 없음. 왜냐면 유물이 3만이나 있어서 이걸로 못 깨는 거면 말이 안 됨. 아까 유물 없이 깼기 때문에. 좋아요. 뭐가 나와야 되냐. 이제 최소 서서는 나와야 되는데? 드라곤 아니면 고스트? 갑니다. 운이 없음. 아니 말도 안 돼. 오케이 100원 모아서 뽑기 가보자. 10연 뽑기 가겠습니다. 가보자. 간다. 오! 이게 게임이지. 그래 나와줘야 되거든. 어 좋았습니다. 나이스. 오늘 0. 몇 퍼센트였지? 0.5% 확률로 전설이. 이게 게임이지. 1전설도 자꾸 깰 수 있지 않나. 저 3전설 듣고 못 깨봤음. 몇 업까지 해야 깨나요? 나 3전설인데도 못 깼어. 아니면 3전설에다가 업그레이드가 좀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3전설이면 업그레이드 잘 돼 있기 쉽지 않거든. 많이 뽑은 거거든 3전설이면. 따다다단 따단. 원래 이제 고스트 한 10업 정도까지도 봤었는데 지금은 유물 고스트도 많고 전설 드라운드 있으니까 지금 정도면 자쿰도 가나요. 자쿰까지 가긴 하는데 못 잡겠죠? 못 잡지. 어 파랑님께서 1.4. 한 바퀴 도는 거 딱 보고 결정해야겠다. 아 그냥 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아닌가? 아 깼다 이 정도면. 누가 누구쌤. 아 좋습니다. 여유롭다 그냥. 열심히 해라. 그래 열심히 해라. 벌써 다워시네요 셋이. 메이플 하다보면 이런 뭐야 전체 확성기였나요? 확성기 무조건 있음. 아 벌써 4시네 사실 2시. 이런거 항상 있다. 아 뽑는 타이밍인가? 이거는 물량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? 뽑을까요 그냥? 업하지 말고? 아 이게 전설 하나로 좀 어렵긴하 솔직히. 10연 뽑기 가자. 히드라만 안 나오면 된단. 아니 드라곤 나오면 좋단 마인드. 일반이어도 드라곤 나오면 좋아. 간다. 나쁘지 않다. 아 일반 고스트가 이 실드 까는 걸 잘합니다. 이 실드 까는 기계임 그냥. 얘네는 그냥 실드를 잘 까. 와 나 여기 이렇게 녹이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? 잠깐만 이거 진짜 분위기가. 아 나가. 어 이리 와. 아니 이대로 자쿰은 좀 어렵긴 한데 전설 하나 더 나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? 여기 전설 하나 더 나와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. 아 쉽지 않은데 슬슬? 슬슬 쉽지 않은데요?
집 3업은 못 깰 텐데 흠. 사실 그런 게 있어요. 집 3업도 못 깨지만 15업에 전설 하나도 못 깨. 결국 못 깨는 건 매한가지다. 집 3업 전설 4개도 못 깼어. 나 14업을 할까 그냥? 여기서 업글 한 번 더 하자 그냥. 14업으로 가자. 물량은 많이 뽑았다. 뽑기 하죠. 태초 각임 뽑아드렸습니다. 온 근초요. 레벨업 가야지. 이제 자코미상 가려면 진짜 태초는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? 이래도 뭔가 깰 각이 잘 안 보여요. 왜 이래 히드라야. 너 아니야 지금. 어? 기적적인 전설 한 마리 더? 저 체력 안 볼게요 그냥. 어? 아. 제발 해줘 드라구나. 해줘야 돼 이거는. 15업이었더라면 그럼 전설이 안 뽑혔구나. 오케이. 제발 제발 제발. 어? 야 이걸 깨네. 좋습니다. 나이스. 자 탐레 갱신했습니다. 네, 사실 자콤이 더 센 게 맞긴 해요. 옛날에 그 운영자랑 같이 깨지 않았나? 자콤 처음 깰 때? 운영자도 같이 파티에 껴서 같이 도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? 아 좋았습니다. 나이스. 가버려. 어? 뭐야 이거. 어? 왜 핑크민이었어? 어? 아. 그냥 말도 안 되게 센. 아니, 이거 어떻게 잡음? 야, 안 돼, 안 돼. 그냥 안 됨. 그럼 내가 지금 태초 뽑아도. 안 돼, 안 돼. 뭐 설마 업그레이드면 잡았나? 안돼 업그레이드도 아쉽게 못 잡았겠다. 두 칸이 나왔네. 나비